방송에서 왜 잘린지 아세요? 두 가지 사건 때문에 잘렸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정책 토론회 하는데, 그때 뭐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회가 정책 토론회 하는데, 제가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저는 인정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씨 했다고. 그랬더니 그 홍익표 귀태에게 홍익표가, 아니 그래도 일국의 대통령을 그렇게 시식하면 되느냐. 그래서 제가 바로 했죠. 대통령이 대통령 답아야지 대통령 할 거 아니냐. 이게 생방이니까, 이게 생방이에요. 그냥 녹화가 아니고 생방이니까 방송 사고 나면 방송 사고는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저기 지금 문재인한테 굴종하고 있는 KBS하고 MBC가 생중계를 해주니까, 생방을 하니까. 자, 그 사건으로 TV는 아예 잘 안 부릅니다. 언제 또 뭐 촛불 구대타고 이럴까봐 안 불러요. 한 번은 CBS에서 라디오 생방을 불렀어요. 그걸 뭐 국정감사 하다가 제가 탁 받았는데, 작년에. 자, 재작년인가? 받았더니 뭐 묻더라고. 그래서 제가 제일 나중에 뭐라 해도 아세요? 촛불 구대타 군력 찬탈 세력이 문재인 정권이다! 이래서 전화 바로 끊었거든요. 그 이후로 방송하고 그 TV방, TV하고 라디오에 완전히 출연 정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이 진실인데 어떡합니까? 맞습니다. 그 이 책에도 어떤 분이 그래요? 아니 문재인이면 문재인이지, 문재인 정권이면 문재인 정권이지, 왜 문재인 씨 정권이냐고, 왜 씨를 붙여가 존칭을 쓰냐. 그게 아니에요. 문재인 씨라는 것은 개인이잖아요. 맞습니다. 당신은 정권 잡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문재인 정권을 인정하는 건데, 저는 문재인 씨, 당신은 개인이 정권을 탈취했다. 권력을 탄탄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책에 문재인 씨 정권이라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